직접 이름을 써서 추천 통보했습니다. 몸치 가세요. 아, 그래?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시구나. 아, 이거 저 화사하긴 한데. 아, 분홍색이 좀. 그래서 되게 화사하게 나올 거야. 아, 몸치만 화사하게 나온대. 야, 너 되게 화사하게 나올 것 같아. 정말 정말 보기 싫어 지금. 아, 그런 거 이쁜 줄 알아요? 아, 나 좀. 아, 참. 근데 남자들 핫핑크는 되게 이뻐요. 아, 그래. 아, 그래요. 그래도 피부가 조금 검해서. 아, 섹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핫핑크가요? 예. 그럼요. 이렇게 많이 태운 다음에 입으면 굉장히 이쁘거든요. 네, 부인에 가서. 사실 인형 잘 몰라요, 그런 거. 너는 부인에게 아니라 명치까지 내려오잖아. 진짜 부인가. 내가 무슨 명치까지 내려와. 아, 진짜 내가 꼴보기 싫어 죽겠어. 내가 어디 명치까지 내려와. 아, 부인에게도 적당한 부인에. 아, 요 정도의 명치까지 부인에게 내려와. 까봐버려. 아, 싫어하거든. 그래. 아, 목에 뭐 이렇게 있는 거 되게 싫어해. 아. 어디야? 어? 신사동 가로수길? 하나 가로수길. TV 보는 거 같은데, 어딘지. 근데 창현이도 공부를 되게 잘하고 또 이제 그래서 승부욕이 있을 것 같아. 예, 창현이는 운동도 되게 잘했다. 아, 운동 뭐 체격이 일단 뭐 좋은데. 농구 되게 잘. 오빠랑 전부 이렇게 오빠랑은 많이 다르지? 야, 승부. 아니지? 나도 뜬금 있게 그래도 가끔 해. 뜬금 능력자. 아,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강계리 이보영 씨랑 같이 팀 됐었어야 되는데. 아쉽다. 에이, 주호야. 월요일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 더 배신하냐. 아이고. 왜 저번 주에 이현희 씨랑 잘 놀던데 뭐. 아이, 또 집 들어왔었구나. 엄마. 야, 나도 오늘 약간 질투나. 웃기지 마. 내가 상현이랑 얼마나 친한데. 그래. 어? 어디야? 여기다 누나님의 현수막 있잖아. 어디? 보영 씨 저기에요. 어디요? 어, 있다 노란색. 어, 있네요. 아, 예, 오케이. 어디 가요? 보영 씨 저기요. 아, 일로. 네. 어떻게 읽으세요? 뭐요? 멤버 한 명을 손가 하나에 태운 후 가마탄 사람의 빈 컵을 던져 통에 넣어야 통과. 이거 보영 씨가 해야 돼.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 구간으로 이동. 그러니까. 어디요? 이것도 해야 돼. 이곳이 출발 지점이고요. 네. 여기서부터 가게들이 있어요. 알코 가게가 있는데 네. 가마를 타고 이동하시면 골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골대가 네. 거기에 가마를 타고 치고. 여기서부터 이동하라고요? 그렇죠. 거기 이제 주변의 시민들한테 알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니 거기 가서 하면 되잖아요. 보영 씨가 부자에 가면 아, 저도 살 쪘는데. 보영 씨 여기 그냥 앉으시면 돼요. 보영 씨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네, 무거워요. 아니, 이렇게? 그렇지. 보영 씨 가벼워. 가볍다. 가볍네. 가볍네. 가자. 아, 너 엉덩이 이렇게 살쪘어? 야, 지호야, 너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졌다. 나 살 많이 빠졌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몇 킬로를 뺀 거야? 아, 컵. 야, 컵을 구해라. 야, 가게 가서 아, 구해야 돼. 그치? 어, 정말. 컵쇼핑 구하는 게 최고야. 아, 컵을 구해, 컵을. 왜냐면 빈컵은 잘 안 들고 계시지. 아, 종이컵. 드시는 분들. 어, 빈컵 없으세요, 혹시? 어, 여기, 아, 여기 드시네. 다 안 먹었죠? 미안해 죽을 때 미안해 소녀 죽을 때도 미안해 하나 둘 셋
야, 왜 이렇게 못 잡아? 아, 팔에.